귀농을 하기 전에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나 혹은 밤늦게 돌아오는 시간 동안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도시 생활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소박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자연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비가 오면 그냥 천천히 뭐 녹차도 한잔 마시면서 뷰를 좀 천천히 보게 되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또 눈이 오면 눈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였어요. 사랑을 하기까지는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고들 해요. 근데 농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깊어지듯이 농사도 차곡차곡 마음을 쌓아가야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배한 감귤을 먹는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그것들을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